얼마 전 있었던 율립스 2019에 발표했던 저의 Running Disentangled Representation for Robust Person Re-ID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son Re-ID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린 후 관련 웍들과 그 다음에 저희 웍인 ISGN의 모티베이션 그리고 프레임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son Re-ID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Person Re-ID라는 기술은 결국 서로 다른 카메라에서 촬영된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술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들은 뭐 디텍션이나 트래킹 알고리즘 등과 연동하여서 실종자를 뭐 추적하거나 범죄자를 추적하고 아니면 그 추적을 통한 사람의 카운팅 또는 뭐 행동 분석이나 운동 경기 분석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e-ID에서 가장 중요한 챌린지는 결국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조건에서 서로 다른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김새의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예로는 포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정 카메라에서는 어떤 사람의 앞모습만 찍힐 수 있고 다른 카메라에서는 뒷모습만 찍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광학적 조건의 변형이 일어나서 일루미네이션이 바뀌어서 사람의 색깔, 옷의 색깔 등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카메라에서는 사람이 크게 촬영된 반면 다른 카메라에서는 사람이 작게 촬영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백그라운드로 또한 다 바뀌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베리에이션에 강인한 피처를 뽑을 수 있냐가 Person Re-ID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련 웍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포즈 라벨을 이용했던 웍들도 있었고 어텐션을 이용했던 웍들도 있었습니다. 포즈 라벨을 이용했던 웍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어떤 기존의 포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포즈 라벨을 얻어내게 되고 그 포즈 라벨 기반으로 파트 여러 파트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트 기반으로 각각의 피처를 뽑아내게 되고 그 피처들의 컨캐트네이션으로 이 사람을 대표하는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방법은 어떤 포즈에 어느 정도 강인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었지만 단점으로는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결과의 에러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을 보였고 오클루전 등에도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텐션을 이용했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을 통해서 포그라운드에 집중해서 사람의 피처를 뽑아내므로써 좀 더 백그라운드 클러터에 강인한 피처를 뽑아내는 것을 시도했던 연구들이었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GAN을 이용해서 Person Re-ID를 해결하려고 했던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관점으로 GAN을 이용했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ECCB 2018에 발표됐던 포즈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가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입력 이미지를 특정 포즈로 변형시키는 겐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겐이 학습이 되면 8개의 노멀라이즈된 포즈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한 이미지를 다 8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다 통과시켜서 이 피처들의 컨캐트네이션으로 어떤 이 사람을 대표하자 라는 연구였습니다. 결국엔 이 연구에서도 하고 싶은 거는 포즈에 어느 정도 강인한 피처를 뽑아내고 싶은 게 이 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달리 단순히 GAN을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틸레이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했던 연구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율립스 2018에 나왔던 그 FDGAN이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FDGAN 방법은 앞선 방법이랑 비슷하게 결국엔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타겟 포즈로 그 입력 이미지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겐을 학습시키는 건데요. 단순히 이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내에서 디스틸레이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입력 이미지에서 뽑아낸 피처와 타겟에서 뽑아낸 피처를 가지고 그리고 노이즈랑 해서 이 제너레이터를 통과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이 잘 진행되려면 그러니까 정확히 타겟 포즈로만 이 이미지가 변형되려면 결국엔 이미지에서 뽑힌 피처에 포즈에 관련된 정보가 없어야 된다는 인투이션에서 출발했던 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웍인 ISGN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국 생각했던 거는 이전 방법들은 결국에는 특정 팩터에만 강이나 피처를 뽑아올 수 있었다는 점에 한계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포즈나 스케일, 일루미네이션 이런 다양한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 모두에 강인할 수 있는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했던 게 어떤 같은 사람이 촬영된 여러 이미지들이 있을 때 그 여러 이미지들 사이에 공통적인 부분에서만 그 피처를 뽑아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에 강인할 수 있게 되는 피처를 뽑을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결국에 shared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옷의 색깔이라든지 옷의 타입, 반팔, 긴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성별 등의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입력 이미지를 두 개, identity related feature와 identity unrelated feature 이 두 개로 disentangle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identity related feature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이미지들의 공통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뽑아낸 피처가 될 수 있고 아이덴티티 언릴레이드 피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담기게 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덴티티 릴레이드 피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성별이라든지 옷의 색깔 등의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 아이덴티티 언릴레이드 피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즈나 백그라운드, 스케일 이런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을 다 담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떻게 이거를 분리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저희 네트워크는 총 5개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2개의 인코더, 그 다음에 하나의 제너레이터, 2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은 앵커 이미지와 파지티브 이미지 이 페어로 받게 되고 앵커 이미지와 파지티브 이미지는 결국에는 같은 사람이 촬영됐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앵커 이미지와 파지티브 이미지를 각각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인코더와 아이덴티티 언릴레이티드 인코더를 통과해서 두 개의 피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phi-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이덴티티 릴레이드 피처가 되고 phi-u라고 되어 있는 게 아이덴티티 언릴레이드 피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분리 이 둘 사이의 그 역할을 지정하기 위해서 결국 두 가지 과정을 해주게 되는데 하나는 오토 인코딩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덴티티 셔플링입니다. 오토 인코딩의 경우 같은 이미지에서 뽑힌 아이덴티티 릴레이드 피처와 아이덴티티 언릴레이드 피처를 컨캐타해서 제너레이터를 통과시키면 같은 이미지가 생성돼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셔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 앵커와 파지티브 이미지 사이에서 아이덴티티 릴레이드 피처를 셔플하고 셔플했을 때도 같은 이미지가 생성돼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더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오토 인코딩이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제너레이터가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와 아이덴티티 언릴레이드 피처 이 두 개의 컨비네이션만으로 같은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결국 이 둘의 컨비네이션에 이미지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셔플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덴티티 셔플링이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어떤 피처를 아이덴티티 릴레이드 피처를 앵커 이미지에서 뽑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 릴레이드 피처를 파지티브 이미지에서도 뽑았을 때 그리고 그 파지티브에서 뽑힌 아이덴티티 릴레이드 피처와 원래 이미지의 아이덴티티 언릴레이드 피처를 컨비네이션해서 그걸 제너레이터 통과시켰을 때도 같은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잘 동작을 하려면 이 아이덴티티 릴레이드 피처라는 것은 결국 이 두 이미지의 공통적인 부분만 담고 있어야 이 과정이 잘 실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에 어떤 이 이미지에는 없는 이 이미지의 특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포즈 같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제너레이션이 결국 잘 안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아이덴티티 릴레이드 피처에 그 관련이 없는 공통적인 부분만 남기고 관련이 없는 부분은 디스틸레이션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 이 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 여러 가지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에 강인할 수 있는 피처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결국엔 이미지 레벨 전체에서 아이덴티티를 셔플링했던 방법이었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이미지를 여러 파트로 나누게 되고 파트마다의 피처를 뽑았다고 했을 때 이 랜덤하게 이 파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랑 가운데 두 개의 파트가 선택됐다고 하면 그 두 개의 파트끼리만 이 피처를 섞는 것이죠. 그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미지가 생성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특정 파트만 섞어도 같은 이미지가 생성돼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을 했던 것의 장점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너레이터가 좀 더 많은 조합의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와 언릴레이티드 피처의 조합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좀 더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파트 단위의 디스인탱글을 다 가능하게 함으로써 좀 더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에 좀 더 불순물이 껴지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학습 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웍들과 비슷하게 리아이디 태스크를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보고, 이 결국 어떤 사람의 라벨 정보가 있게 되는데, 이게 1번 라벨, 1번에 대한 아이디, 뭐 200번에 대한 아이디, 이런 정보를 예측하는 이 로스를 넣어서 이 릴레이티드 인코더가 결국엔 사람에 특정돼서 잘 뽑히도록 슈퍼바이즈드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언릴레이티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주게 됩니다. 이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하는 역할은 결국엔 아이덴티티 언릴레이티드 피처의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가깝게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뒀던 이유는, 아까 프레임워크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어떤 제너레이터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느냐는 결국엔 아이덴티티 언릴레이드 피처에 달려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이덴티티 릴레이드 피처가 셔플됐다고 하더라도 제너레이터가 만약 언릴레이드 피처를만 보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결국엔 디스인탱글이 잘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아이덴티티 언릴레이드 피처가 뽑히는 과정 자체에서 이미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 전체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얘네의 디스트리뷰션을 노멀에 가깝게,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게 좀 더 제한해줘서 디스인탱글을 좀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의 로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로스는 결국엔 아이덴티티 셔플링과 파트 레벨 셔플링 로스인데요. 아이덴티티 셔플링 로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원래 입력 이미지와 제너레이터를 통과해서 생성된 새로운 이미지 둘 사이에 차이로 로스를 주게 됩니다. 결국엔 여기에는 네 가지 조합이 있으니까 오토 인코딩과 아이덴티티 셔플링 네 가지를 다 포함하게 되고, 두 번째 이어서 말씀드렸던 파트 레벨 셔플링 로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결국 에런 로스로 주지만 다른 방식의 제너레이션 된 결과를 줌으로써 파트 레벨 셔플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웍이 GAN을 이용하다 보니까 두 가지 로스를 추가적으로 주게 되었는데, 하나는 도메인 로스고 하나는 클래스 로스입니다. 도메인 로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쓰이는 어드버서리얼 로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제너레이터가 좀 더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GAN 로스를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로스가 하는 역할은,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부과하였지만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 페이크 이미지 자체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한 번 더 달아줌으로써 그 아이덴티티가 잘 보존되면서 이미지가 만들어서 좀 더 퍼슨 리아이드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주는 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로스로 학습을 진행하였고, 총 5가지의 네트워크를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다섯 가지의 네트워크를 다 써서 어느 정도 복잡성 있게 학습을 하지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스트 스테이지에서는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게 되고 결국엔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인코더 이것만 있고, 이걸 통해서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만 있다면 그 피처를 가지고 리트리버를 할 수가 있어서 결국엔 테스트 단에서는 이 인코더 하나만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아이디에서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마켓 1501과 CHK3 그리고 듀크 MPMC 리아이디 이 세 가지 벤치마크에 대해서 저희가 소타의 성능을 거두게 되었고, 이어서 이제 다른 웍들과 간단하게만 비교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FGN 방법도 뉴리스 2018에 나왔고 결국엔 GAN 기반으로 한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쓴 연구한 논문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GN은 결국엔 포즈에만 집중을 해서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 있었던 프레임워크였고, 포즈에 대한 라벨도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즈 라벨을 쓰지 않았고 다른 여러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에 강인한 릴레이티드 피처를 뽑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어느 정도 비슷한 웍이라고 할 수 있는 CVPR 2019에 발표된 디지넷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 논문 또한 GAN 기반으로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했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했던 거는 결국엔 저희랑 비슷하게 어피어런스와 스트럭처 피처로 나누는 웍이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웍은 디스인탱을 하기 위해서 스타일라이제이션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 스트럭처가 아이덴티티 언릴레이드 피처고 어피런스가 아이덴티티 릴레이드 피처에 대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어피런스 피처가 결국 스타일의 아다인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스트리뷰션을 바꿔주는 역할 정도만 수행함으로써 결국에는 스타일과 컨텐츠 이 두 개로 디스인탱을 시켰고, 이 스타일을 가지고 펄슨 리트리버를 진행했던 웍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켓 1501에서도 어느 정도 뭐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듀크 MTM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웍이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CMM 2018에 발표되었던 MGN이라는 웍인데, 저희 웍이랑 백본 네트워크를 같은 구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마켓 1501에서 어느 정도 저희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게 되지만, 이 웍은 단순히 하드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시켰고, 결국에는 CHK나 듀크 MTMC 같이 조금 더 어려운 챌린지한 데이터셋에서는 저희와 그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트리벌 이그잼플을 하나 보여드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쿼리에서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를 뽑아내게 되고, 갤러리 셋에서 모든 이미지에서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릴레이티드 피처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고, 그 순위를 매겨서 1위부터 10위까지 연관성을 이제 따라서 매긴 건데, 리트리벌을 해본 이미지인데, 다른 PCB나 FDGN 같은 소타 방법은 결국엔 이 사람이 빨간색 가방을 메고 있다는 어떤 칼라 정보에만 집중을 해서 다른 사람을 잘못 찾아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FDGN 같은 경우에는 이 쿼리가 결국 여자인데 남자를 잘못, 이 둘이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저희 웍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에 대한 디스인탱글을 진행했고, 결국에는 이 가방이 뒤로 가서 가방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성공적으로 리트리버를 잘 할 수 있었던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 이어서 이제 디스인탱글이 그러면 진짜 잘 됐냐를 이제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왼쪽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왼쪽 사람에서 아이덴티티 릴레이트 피처와 언 릴레이트 피처를 뽑고, 아이덴티티 릴레이트 피처를 뽑고, 오른쪽에서 이 왼쪽의 아이덴티티 릴레이트 피처로 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의 아이덴티티 릴레이트 피처로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의 제너레이션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왼쪽에 포즈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옷의 색깔이란 노란색이 점점 하얀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아이덴티티 릴레이트 피처에 칼라 정보가 잘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언릴레이드 피처에 관한 실험을 해봤을 때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아이덴티티 릴레이드 피처는 고정을 하고 아이덴티티 언릴레이드 피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터폴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작게 찍힌 사람이 결국엔 크게 순차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는 아이덴티티 언릴레이드 피처에 포즈나 스케일 같은 정보가 잘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더 나아가서 진행했던 파트 레벨 디스인탱글을 진행하였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 왼쪽 이미지가 있고 오른쪽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왼쪽에 표시된 이 부분은 그 상체에 해당되는 그 두 이미지의 아이덴티티 릴레이트 피처만 섞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결국에는 이 왼쪽 이미지는 포즈는 이 왼쪽 이미지와 같지만 티셔츠 색깔은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포즈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티셔츠 색깔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잘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반대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체에 아이덴티티 언릴레이드 피처만 둘이 셔플한 경우입니다. 결국에는 이 자세가 이 자세로 넘어가게 되고, 이쪽 자세는 오른쪽 이미지에서 갖고 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상체와 하체의 포즈가 달라지게 돼서 사람이 봤을 때 좀 어색한 포즈를 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피처 디멘션 들었을 때 실험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피처 디멘션. 그러니까 2048 피처를 네. 쓰셨는데 얘 좀 512라든가 2024라든가 혹은 극단적으로 128까지 줄였을 때 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직접적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 저희 논문 중에 이 파트를 다 안 쓰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디멘션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 실험의 결과는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도 디멘션만 써도 93에서 94 정도는 나오는 거기 볼 수 있고 파트랩의 셔플링이 파트를 몇 개 쓰던 간에 잘 동작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GitHub 레포지토리를 들어봤었는데요. 그 트리플 로스가 레포지토리 안에 있더라고요. 네. 솔직한데 네.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성능의 큰 차이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고 마켓 1501에서 네. 했을 때 그리고 트리플렛 로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저희 아이덴티티 셔플링 로스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능의 큰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테스트 스테이지에서 예. 그 맨 앞단에 있었던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에만 트리플렛 로스를 예, 부과한 거죠. 예. 그 파트 셔플을 안 하면은 예. 아 이게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 한 결과인데 이 파트레벨 셔플링 이 로스를 안 하고 릴레이티드와 언릴레이티드 그 다음에 셔플링 로스만 썼을 때도 성능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레벨 셔플링에서 왔던 게인은 어느 정도 마지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셔플링 로스가 이 디스틸레이션 과정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레벨 셔플링 할 때 그 네. 가정이 네. 데이터가 이제 사람 전체 스케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셋에서 뭐 사람이 상체만 있거나 네. 아니면 하체만 있거나 아니면 스케일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위를 잘랐는데 머리가 네. 중간 부분에 있거나 네.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데이터셋에서 아 그런 경우가 발생하긴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달라지게 돼서 네. 정확하게 이제 파트가 안 맞을 수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은 어느 정도 맞게 되고 이런 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자잘하게 나눈 게 아니라 결국 그냥 3등분해서 네. 위, 맨 위에는 머리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상체, 그 몸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다리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그냥 어썸션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 저 스케일이 작은 딱 저 오른쪽에 있는 예. 이미지랑 예. 왼쪽에 남자 이미지랑 이제 파트레벨 쇼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네. 네. 아, 그 끝에 있는 이미지 아, 이 두 이미지요 아, 네. 그렇게 둘이 파트레벨 쇼플링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얼굴 오른쪽에 있는 얼굴 부분이 왼쪽에 있는 상체 쪽으로 중간 부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파트레벨 셔플링에서 하고자 하는 거랑 네. 다른 쪽으로 확실히 되겠네요. 아 그렇죠. 이게 뭐 랜덤하게 섞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걸리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네. 잘 동작은 안 될 수 있긴 하지만 셔플링 로스에 좀 더 네. 이게 팩터를 곱해줘서 네. 그거를 주로 중점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트레벨 셔플링이 완벽하게 동작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페어들이 결국 많기 때문에 이 몸만 바꿨을 때 셔플링 했을 때 디스인탱글 돼야 된다는 이런 컨스트레인트 준 것이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루스 조합이 많이 있었는데 네. 거기 가중치를 주셨더라고요. 네. 가중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아 이게 모든 이 가중치를 엄청나게 이제 꼼꼼하게 최고의 조합을 찾아서 성능을 높였기는 힘들었었는데 이게 조합이 너무 많아서 결국엔 가져왔던 거는 이 아이덴티티 릴레이티드 같은 경우 가장 강하게 줬고 언릴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과가 안 되면 학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GN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특정 값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서 그냥 어느 정도 픽스를 시켜놨고 그 다음에 셔플링이나 파지티브 셔플링이랑 이 GN 로스 간의 결국엔 밸런스 문제인데 예. 이런 웍들은 다른 웍들이 비슷한 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다 10대 1 기준으로 나서 그걸 따라서 가져왔습니다. 테스트 자체를 보고 혼선을 예. 몇번 같은 사람이
데이터셋을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으면 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요. 아이덴티티가 다르다고. 아, 이게 지금 데이터셋의 어느 정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변복하는 경우에 대한 것은 반영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하고 실제로 적용을 했다고 했을 때 사람이 변복을 하면 못 찾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데이터셋이 변복을 하는 데이터셋이 구축이 된다면 이 방법대로 결국 학습을 되면 컬러 자체가 언릴레이트 피처로 옮겨져서 학습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학습이 된다면 뭐 실제 상황에서도 동작은 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아이덴티티 피처에 옷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네.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지금 이 데이터 상황에서는 컬러 자체가 어느 정도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레졸루션 이렇게 작은 이미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이 봐도 사람의 얼굴을 판별하기는 힘들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옷의 색깔이나 이게 살색이 얼마나 보이는지 결국에는 클로징 타입인데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해서 리트리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플래시 피킹 점프스를 들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본 적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 무대를 아까 우리 연극을 했다 축구 경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용한다고 치면 네. 축구 선수 12명에 대해서 따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게 어느 정도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데이터셋 트레이닝이랑 테스트 자체에도 아이디가 공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아이디가 따로 있고 테스트 아이디가 따로 있어서 결국엔 이렇게는 학습을 하지만 아까 테스트에서 할 때는 결국에는 피처 뽑아내고 코사인 시뮬레이터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네, 결국엔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하나의 슈퍼비전을 주기 위해서 또 백본도 MGN이랑 같은 패턴을 쓰셨다 저는. 네, 아 정확하게 같진 않는데 MGN이 되게 여러 파트로 나누고 막 예. 로스를 두 개를 주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예. 트리플레를 주는데 예. 그 주는 위치도 막 되게 좀 약간 복잡하게 해놨어요. 예. 그리고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트리플레 빼고 예. 그냥 딱 같은 위치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로 두 개 그 살짝 바꿔서 예, 적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여기서 이 연구에서 예. 또 안 쓰고 그러니까 딱딱트로스 안 주고 네. 하면은 그냥 레진에 써서 레진에 50 그냥 쓴 거랑 똑같은 백본이라고 하면 되나 아니면 추가적인 뭐 체인지가 있으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까 이 실험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아, 이 실험에서 파트 레벨 셔플링을 안 줬을 뿐이지 백본 자체는 다 MGN처럼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진에 50 50을 그것도 있나요? 이 아이디어를 아 이거는 예. 하진 않았는데 예. 그 예전 아카이브 논문 중에 예. 어떤 저널에 냈던 논문인데 훨씬 리아이디의 뭐 패스트 프레젠트 퓨처 이런 논문이 있어요. 거기서 분석을 해놨을 때 레즈넷 50을 단순하게 쓰게 되면 마켓 1501에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레즈넷을 인코더로 썼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PCB나 뭐 MGN 같은 백본을 바꿔서 인코더 백본을 바꿔서 예. 피처를 했을 때 이 정도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냥 궁금한 건데 네. 간 학습시킬 때 네. 잘 들었나요? 아, 저도 안 돼서 거의 한 2, 3주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그 네. 웨이트 로스 6개 텀 있잖아요. 네. 그 웨이트 바꿔가시고 찾아내신 거 이것도 찾아냈고 제 경험상 이거는 그렇게 크게 디펜던트 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엔 릴레이티드 이쪽을 강하게 주고 이게 리컨스트럭션만 어느 정도 되고 얘를 한 10대 1 비율로 하면 어느 정도 다 동작은 했습니다. 얘네 둘 사이에 뭐 1.8, 뭐 1 이런 식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결국에는 그 옵티마이저 두 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터 옵티마이저 다른 옵티마이저를 쓰고 둘의 러닝 레이트를 좀 다르게 해주는 게 제 저에서는 컨버전스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 되게 트리키하더라고요. GM 트레이닝 자체가 네. 그리고 이건 답이 없고 저도 구글링을 엄청 많이 해봤는데 예, 답이 없고 결국은 그냥 노가다로 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 관련 연구에서 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360도로 돌면서 네.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은 네. 다 그 찍히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360도에서 돌아가면 찍은 거 한 사람이 이렇게 네. 고정이 돼 있고 네. 네. 그거를 그 간 같은 거 이용해서 네.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를 생성해가지고 네. 아까 이 웍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거는 노멀리제이션 네. 이죠. 네. 아, 제네레이션도 되는 건가요? 저 8두 포즈. 네, 이게 제너레이션 된 이미지입니다. 이 해당 포즈를 바꿔서 제너레이션. 저것도 저기 성능 비교표에 있나요? 저 잠시만. 이 PNGN이 아까 그 예. 방법입니다. 그쪽 분야로도 계속 지금 트렌드가 연구가 되고 있나요? 이렇게 다양한 뷰에서 만든 걸 그러니까 제네레이션에서 뭐 레귤라이제이션 한다든지 예, 그런 웍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3D 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그걸 2D로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펼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피처를 뽑아내자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연구는 이쪽 디스틸레이션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간에서 컨버전스가 안 돼서 네. 균열을 맞춰야 다시 맞춰줄 때 네. 어떤 요소들을 네. 건드려줘야 하나요? 그러니까 모델 캐패시티라든지 네. 제너레이터 디스틸링의 디스틸레이터라든지 네. 그런 것 중에서 네. 어떤 부분들을 건드려야 그게 균열이 맞아서 트레이닝이 잘 되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닝 레이트가 좀 더 도미넌트 했습니다. 네. 그 캐피시티는 안 건드리시죠? 어느 정도 캐피시티도 건드리긴 했어요. 근데 네, 웬만하면 근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터의 그 레벨 컨볼루션 개수는 맞춰주려고 했고, 네. 그다음에 제너레이터의 러닝 레이트 스케줄이 좀 더 높고 디스크리미터가 낮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터가 너무 도미넌트 하더라고요. 좀만 지나도 1, 2랑 0으로 다 세츄레이션 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고 제너레이터가 절대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를 좀 낮춰주는 게 저는 그러면서 컨버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예. 뭐 리렉트 피처라고 하면 예. 두 개의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그래서 좀 비슷하게 뽑히길 원하는 피처라고 예.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요거 피처 스페이스 그 자체에서 뭐 디스턴스를 만들어서 넣거나 하는 작업들을 해보고 그게 결국엔 하드 트리플렛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아까 MGN이 그런 식으로 학습했을 때 엄청 변형이 많은 CUHK나 Duke MTMC 같은 경우에는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약간 유글시하게 흘려보는 피처 디렉션 자, 얘를 이 거를 더 개선시키는 방향 혹은 뭐 퓨처 웍은 어떤 식으로 이제 더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이거를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는데 이 디스인탱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썼고 GAN을 썼잖아요. 이런 걸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서 어떤 다른 로스를 통해서 이런 거 없이도 디스인탱글을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성능 이 컨버전스가 쉽지가 않고 결국엔 스테이지 1, 2, 3로 학습을 시켜요.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디스인탱글을 해보는 게 나중에 퓨처 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스인탱글이 세상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을 좀 태클 하면 좀 원하는 대로 잘 찢어질까요? 최근에 이렇게 논문들 디스인탱글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논문들을 리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스타일 컨텐츠 쪼개놓은 걸 디스인탱글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포즈 좀 쓴 거 가지고 디스인탱글입니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있던 걸 디스인탱글 뒤집어 씌운 정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디스인탱글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것들이 되길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애당초 이런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인탱글 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찢어 놓으려면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지만 네. 저도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게 제가 읽었던 디스인탱글 대부분은 다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뭐 공통적인 거랑 그래. 공통적이 아닌 네. 거 저희 업도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해서 리아이드를 했을 뿐이지 네. 두 개로밖에 분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여러 가지로 또 디스인탱글 하는 것을 뭐 세 개, 두 개 이상 세 개 뭐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